깜짝 놀라셨죠? 예, 안녕하세요. 욕돌수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작두장군으로 변한 제이슨을 봤습니다. 제가 여기 왔었는데, 아까 전에는 처음에 왔을 때는 굉장히 이 분위기가 압도당하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여기 무속인 이분이 입으셨던 옷을 입고 제가 모자를 쓰고 이 방울을 이거 흔들었는데 이 마음이 되게 편해요. 저한테 신기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뭔가요? 예, 안녕하세요. 제이슨 브라즈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 여기 안녕하세요. 부살님, 안녕하세요. 자, 여기 잠깐 이 구도를 조금 잡을게요. 제가 오늘 저 처음 본 느낌 어때요? 이 방송에만 보다가 저를 봤는데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말이 없어. 너는 선한 사람. 아, 선한 사람 같죠? 근데 제가 이 여성분들이 저를 처음에 만나면 이 굉장히 인상이 강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너도 조폭 같다고 뭐 시발 승질 더럽게 생겼다 뭐 그런 얘기. 예, 그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얘는 선한 사람. 아, 그냥 선한 사람. 아, 그러니까 저를 처음에 딱 이렇게 제 방송을 보시잖아요. 이렇게 이 방송을 보다가 이렇게 저를 실제로 보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몇 번을 얘기하냐? 선한 사람. 아, 그냥 선한 사람 그런 느낌이 들어. 너는 남한테 피해를 절대 안 줄 사람. 아, 피해를 안 줄 사람. 그게 그래서 선한 사람. 오케이.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또 뭐 더 듣고 싶은 게 있나? 아니요, 이제 궁금해서 이렇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살면서 이렇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집이라고 하죠. 이런 정집은 제가 처음 와봤는데 처음에는 이 느낌이 굉장히 저는 무교예요. 제가 기독교가 절대 아닙니다. 얘기했잖아. 예.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딱 왔었을 때 굉장히 무섭고 무겁게 압도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방송 전에도 이제 우리 부살님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도 나눠보고 하니까 또 마음이 또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이게 사실 TV로만 보던 그런 이제 무속인이라는 게 그런 편견을 좀 갖고 있어요. 굉장히 뭐 무섭고 뭔가 굉장히 이렇게 압도당한 그런 사람이라고 했는데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절대 무서운 건 없고 예. 조상님들이 너를 지켜주면 지켜주지 그 조상들은 너한테 해코지를 안 해요. 그런 걸로 알아야 되는데 이 무당집 가잖아. 근데 이제 뭐 사자 뭐 무당집도 있겠지만 예, 진짜 이 무당집 가잖아.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내 조상도 아니고 이 집 조상님들이 너를 지켜준다. 오케이. 할렐루야. 아멘. 아, 진짜라니까. 그래요? 아니 그 이렇게 이제 사실 제가 방금은 장난을 좀 쳤었는데 그 뭐 이렇게 뭐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랑 뭐 정보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건가요? 상관없어. 아, 상관이 없는. 상관없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상님들은 항상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안 그랬어. 자, 형님들 안 그래도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전에 그 흉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 지금 방송에는 녹화 방송을 지웠었는데
제가 그때 부산 의리형님이랑 현관에 갔었는데 그때 안 그래도 이제 따로 이제 김대구 우리 스팬님한테 전화를 주셨고 왜 거기 갔냐 나는 귀신이 보인다 왜 거기 갔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하시 오늘 제가 김대구 우리 스팬님하고 지금 같이 계시거든요 같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굉장히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때 저랑 같이 갔던 그 부산 의리형님이 그때 귀신이 있어서 그날 머리도 굉장히 아프고 그 얘가 이제 느낌이 조금 왔네. 그 아프고 얘가 이게 볼 정도면 이 느낌이 딱온 거야. 근데 얘는 그걸 무시하잖아, 지금. 근데 진짜 그렇게 와. 아, 그런 게그 보이셨어요? 대구 있잖아. 지금 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보여. 진짜 보여. 저는 개인적으로 이 귀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어떻게 그 귀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는 거예요? 있어. 그러고 내가 너한테 얘기했었잖아. 귀신이 요렇게 보이다가 나중에는 저 봐봐. 녹음 다 돼. 요렇게 보이다가 요렇게 보이다가 요렇게 보이다가 이제 나중에 사람처럼 보여. 근데 그 사람처럼 보이잖아. 나중에 어떻게 걔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사람처럼 똑같이 이렇게 보여. 근데 그런 이제 그러니 대구는 얼마나 놀랬겠냐? 그런 이제 흉가를 가거나 그런 식으로 호심이나 재미로나 그렇게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니는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 예, 저는 뭐 그럼 그런 너 같은 경우에는 가도 씨발 별문제 없지. 내가 요즘 그 흉가 체험 있잖아. 얘하고 연락 안 하고 저기 내가 보는 거 있잖아. 도로친가 뭐 씨발 뭐. 그거 보는 거 있어 없어? 너는 그게 안 보이면은 상관없어. 근데 사람 눈에 보이면은 그게 약인 거야. 오케이? 근데 얘 혹시 누님은 그 이제 뭐 이렇게 무속인들이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여러 장군들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누님 어떤 신뢰를 받으신가요? 그거는 단계가 있어. 나 같은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막 이렇게 올라가. 근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귀신을 봤기 때문에 내가 사람보다 귀신을 더 무서워하는 입장이고. 아, 저기 무속인들도 귀신을 무서워한다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그거 어렸을 때부터 보였는데 그럼 어떻게 안 무서워해? 아, 어릴 때부터 이제 귀신이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 기억이야. 어렸을 때부터 귀신이 보였기 때문에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셔서 이제 무속인은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된 거예요? 몇 년은? 지금 18년 좀 넘었죠. 10년 좀 넘었네요. 혹시나 뭐 구슬 하거나 이렇게 뭐 부적을 씌워주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야, 네가 그걸 들고 힘들었지? 나는 그거 들고 안 힘들어도 내가 붓만 들면 야, 너 이거면 끝나 이렇게 해서 다 버렸어.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만약에 힘든 분들이 이렇게 뭐 구슬을 하거나 이 부적을 쓰면 이렇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있어. 엄청 있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구슬하고 이렇게 부적을 그 쓰. 때가 되면은 또 그분들이 오시고. 부적을 썼잖아. 그러면 3년 되고, 4년 되고, 5년 되잖아. 그럼 그분들이 또 오셔. 누님 그러면 혹시 그 이제 무속인들도 이뭐 섹스를 하나요?
제가 정말 궁금해서. 연애는 진짜 못해. 그러니까 연애는 못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안 와. 아, 남자에 대한 그런 감정이 어, 일단은 거예요? 감정이 안 와. 내 말이 들려? 감정이 안 와. 근데 얘도 불쌍해. 이걸 못해. 아, 안는 걸 못한다고요? 아니, 그, 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기왕 교수. 이제 무속인들은 자기애들의 그런 이제 뭐 신점이라든지 자기의 사주도 볼 수 있나요? 뭐지 그럼 못 보네. 아, 야 소주가. 아니 그 본인 사주도 못 보고 그 씨발 그때 그년 때문에 그래. 무당은 지 사주 절대 못 본다고. 어? 그냥 진짜 말 한마디 제대로 터뜨려놓고 그러네. 이 방울은 뭐 어떤 걸로 쓰는 거예요? 이게 형님, 요즘 제가 이거를 흔들었는데 기분이 굉장히 이상해요. 이 머리 막 머릿속에서 막 울려요, 이게. 어, 예? 이거는 뭐 어떤 이게 뭐 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님들 그거 신령님들 들어오시라고. 아, 신령님들 들어오시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걸 하면 이제 신령님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야. 예? 예, 왜요? 왜? 아니, 그 친구고요. 근데 이 씨발 네가 소리 지르니까 놀래갖고 지금 이러면 쳐다보고 잠깐 잠시요. 제 장군이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예, 잠깐 제가 이 방울을 흔들었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겨서 갑자기 가고 싶더라고요. 거기다 투자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그 이제 어, 카지노 이렇게 하시다가 이렇게 자살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렇게 많아. 자살 이런 거는 뭐 어떻게 정신병의 일종으로 봐야 되나 아니면 이제 뭐 귀신의 장난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정신의 일종이 아니고 예. 그거는 지가 이제 때가 안 되니까 내가 하다하다 이제 지치니까 그냥 죽는 걸로 봐야지. 하다가 지치니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죽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지. 이제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이제 그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아, 뭐 이제 귀신의 장난인도 아니고 이제 정신. 어, 지가 어, 남들 같으면은 아이고 자살했네 막 이러잖아. 그게 아니야. 지가 하다하다 이제 지친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죽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안 그래도 그 이 이제 누님 인터뷰를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알아봤었는데 이 무당집에 갔다 오면 귀신이 붙는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보세요. 네. 내가 지금 바로 얘기해 줄게. 네. 야. 우리 집 조상이 씨발 네한테 쫓아가겠냐? 그건 모르죠. 우리 집 조상은 여기 있지. 씨발 니로 뭐로 쫓아가. 그거는 이제 그런 말이 다 거짓말이네요. 거짓말이야. 아 생각을 해봐. 우리 집 조상이 그 귀신 그거 갖다 보면 귀신 붙는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나 봐. 자 여기 보시면 어, 파다고 싸라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이렇게 어 되게 신기해요. 저는 이 점집을 처음 왔는데 어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여기 사진을 찍는다고 신당에 들어왔었는데 여기 또 보살 형님께서 이 저한테 이렇게 막 향으로 제 몸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보통 이 복채를 얼마 정도 받으신지 구독자분들이 궁금해서 물어보시네요. 우리 예약은 10만 원. 아 예약은 10만 원이고 그러면요? 다른 거는? 그냥 찾아오시면 5만 원. 아 그냥 찾아오시면 5만 원이고 예약을 하면 10만 원인데 예약이 더 비싸네요. 뭐 눈탱이. 왜 그러냐면 눈탱이가 아니고 손님들을 밀어버리잖아. 오실 분들을 갖다가 오늘 내가 예약 손님 있으니까 좀 이따 오세요. 말 잘해라. 그러니까 예약이 조금
예약이 조금 더 비싸네요, 그죠? 보통 예약을 하면 좀 이 제가 어이가 없는데 이 예약을 하면 싸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10만 원. 아 10만 원이고 이제 그냥 오면 5만 원. 오케이. 제가 굉장히 무언가가 이 할머니 귀 보세요 귀. 이 별이 누님 좀 닮았는데 별이 누님 여기 예 초상 아닙니까? 엄마. 예. 예.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작두를 타시는 우리 여기 또 보살님 우리 또 무속인 요 이 예전에 이 작두를 맨발로 이렇게 타셨어요. 한겨울에 예. 자, 한겨울에 자 이걸로 타셨다라고 하는데 자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뭐 옛날 우리 저기 뭐 어릴 때 보던 그 뭐 하이틴 스타처럼 그런 느낌이에요 뭔가. 그 다음에 여기 뭐 모자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모자가 나중에 시내 저기 나이트 클럽에 갈 때 모자 한번 빌려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거 처음에 탄 거고 예예 어? 누님 이게 뭐 98년도 IMF 때입니까? 이게 또 그림 자체가 무언가 굉장히 두 번 탄 거 예 누님 발바닥 뭐 째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지. 보자 그리고 제가 궁금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 마지막으로 이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여보세요. 무행 형님. 예, 여기 제가 형님 종기를 보러 예, 왔는데. 예, 형님. 아, 제 지금 여기 무속인 여기 저희 여기 게스트 분하고 이렇게 제가 방송하고 있어요. 형님 몇 살이세요? 예? 예, 요 보살집이요. 네, 다자문 얘기해요. 예, 몇 살이시냐고요? 74년생입니다. 74년생? 예. 잠깐만요. 47이요? 예예 생일이 언제시고요? 9월 10일이요 9월 10? 예 9월 10일 11일? 아니 뭔지 9월 10일 10일 예예 예, 10일 적었어요 범디 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예, 예, 방송 지금 생방 중이에요. 오, 오, 형님, 예, 예. 살아 있네. 뭘 살아 있어요? 아, 뭘 살아 있냐고요? 아, 조대가리 살아 있다고요. 미안한데. 예? 그러고 이제 10일이잖아 아 대가리가 살아있다고? 아. 그 이 형님이 대가리가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그 족대가리 아니고 그 다른 대가리가 살아있어요 빛이 조금 있으세요 맞지? 네. 벌써 몇 년 전에 다 깨먹었어 지금 잠시만. 자 소름입니다 뭐 소름이야 얘 좀 있으면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 자 형님 누님들 이거 정말로 사전에 이거 뭐 없었습니다 있잖아. 여보세요? 예예 2년만 딱 참으소 50명 부르죠? 예 예 우리 옛날에 우리 마누라하고 정보를 봤는데 그 정보 지는 분도 50명 빈다 그러더라고 씨발 나 처음 안 봐 예? 나 처음 안 봐 아 보려면 먼저 보이고 봐 아 씨발 야
뭐라고 전화했냐? 아, 여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시는 형님인데 저는 궁금했어요. 아, 근데 내가 되게 답답 얘기해줬잖아. 그 뭐로 전부냐고. 씨발, 거기 무당집 얘기하잖아. 거기서도 그랬다고. 아, 옛날에. 그럼 어떻게 형님? 예. 우리 집에 좀 오실래요? 아, 씨발,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50 딱 넘으면은 딱 괜찮겠다고. 아이, 고맙습니다. 네, 놀러 갈게요. 언제 나를 잡아야지. 네, 잡아. 그래야지, 씨발. 화장도 하고, 옷도 좀 이쁘게 입고. 잠시만, 일단 우리 형님이 좀 아까 전화 그래가지고, 잼쟁이 누님. 잼쟁이 누님. 네? 잠시만요. 네? 야, 없어요. 여러분, 누구와? 이덕화입니다. 이덕화, 연예인 이덕화가 저기 계시네요. 아, 뭐야, 이거 어때요? 아, 시원. 말은 존나게 잘하네. 아까 그분이에요. 아까 제가 사진 보던 그분이에요. 재치가 좀 말씀 잘해. 아까 전에 누님이 그러니까 관상 봤을 때 말씀을 잘하신다 그런 그분이에요. 예. 그분이 재치가 좀 있으시네. 예, 말씀 잘하세요. 대답 좀 이렇게 한번 놀러 오신다라고 하시는데. 아니 이거 언제 오시려고요? 아, 나 잡아가지고 내일 우리 동상들 미리 얘기할게요. 동상들요? 아, 그래요? 이렇게 무속인으로 살면서 힘든 점은 없나?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있어요? 제일 힘든 거는 네. 야, 녹음 시켜라. 예. 최고 힘든 거는 사람처럼 이제 귀신이 보여. 아, 사람처럼 귀신이 보여. 혹시 누님도 혹시 그러면 이 귀신을 봤을 때 두려움이 있나요? 두려움은 없고 네.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보여. 아...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딱 보이잖아. 네. 누구세요? 이렇게 이 답이 이렇게 나와. 놀리는 게 아니고. 아, 이제 이렇게 말을 그런 이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제 우리 구성진 누님한테 보여서 말 이렇게. 아니 그 내가 혼자 사는데 그럼 씨발 내 눈에 보이지. 씨발 누가 볼 사람 있어? 아, 그런 게 있으시단 말씀이죠. 그 내가 얘 딱 앉아 있잖아. 예. 누구세요? 이렇게 딱 물어봐. 예. 그럼 얘는 말이 없어. 예. 할아버지가 대답을 해. 혹시 요즘에 제 어깨가 굉장히 아픈데 제 어깨에 뭐 아기가 죽은 애기나 뭐 할아버지가 뭐 앉아있다 그런 건 아니시나요? 아니 그 왕년에 씨발 주택을 한번 안 굴려본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씨발 종물을 갖다가 다 쌌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애기들 다 어떻게 찾아? 귀한 게 없었지. 하여튼 누님 혹시 그러면 다음에 혹시 또 시간 되시면 저랑 뭐 흉가에 한번 이렇게 그 방송 한번 나가시죠. 누님 시간 되시면. 그 얘기했지. 얘 불명이 참다고. 흉가 체험이지 방송할 거라고. 네. 내 얘기했니 안 했니? 대답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제이스박 TV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뭐 다른 뭐 좀 자세하게 좀 이렇게. 예? 누님?